이번에 3명 뽑긴 했는데 총 4명을 뽑으실 건가요? 네, 원래는 3명인데 그니까요, 3명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한 명을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탈락? 우선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예예. 이러다가 내가 떨어지겠어요. 무슨 술 써야겠네요? 구독해요,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 마이 뮤키. 와, 다녀왔습니다, 와왕! 어머, 우리 딸. 왜 이렇게 신났어? 엄마! 나 오디션에 합격했다꺄! 오디션? 봐봐, 보석 엔터 오디션 합격! 이거 봐, 엄마. 엥?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 그걸 가서 했대? 친구들이 다 가서 나도 해봤어. 내가 간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엄마 나한테 관심이 없어. 오디션이라고 해서 나는 뭐 어디 공연 간 줄 알았잖아. 아이, 내가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보석 엔터 여기? 엄청 유명한 데잖아. 그래, 거기 붙기 진짜 어려운 거야. 어머, 우리 딸 누진스처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직 연습생, 연습하는 거, 연습.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어? 자, 오늘부터 함께 연습하게 될 연습생들입니다. 오비키 학생, 백설아 학생, 스텔라 학생. 자, 다들 박수.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연습생으로 있었던 이 아이 친구. 오, 아이가 선배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잘 알려주고. 오, 참 아이가 한 살 동생이지? 제가 중1이요.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오, 한 살 언니네. 오. 언니시네요. 잘 부탁드려요. 우리도 잘 부탁해. 갑자기 반말? 말 놓으라는 말은 아닌데요. 그래, 다들 친하게 지내고. 모두들 숙제가 있다고. 숙제? 뭐 숙제라기보단 곡을 만들어오면 가산점이 있다고. 새로운 곡이요? 그래, 하하. 우리 보석 엔터에서는 작곡하는 친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오면 월말 평가에 가산점이 추가되므로 악성이 떠오르는 친구들은 노래를 써보도록 하세요. 우와, 나한테 유리하다. 그래, 좀만 쉬고 수업 시작한다. 네. 헤이 소라, 방금 정부장 무슨 말이야? 나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 아, 정부장님께서 하신 말씀? 새로운 노래 써오면 월말 평가에 가산점이 추가돼서 더 유리해진다고 하셨어. 유리? 그게 뭐야? 유리라는 말은? 그런 유리? 그런 투명한 유리 말하는 거야? 그런 유리가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갑자기 설명하려니까 어렵다. 유리하다는 말은 점수를 더 갖는 거고, 점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 익선이니까. 맞아, 다다 익선. 우와, 텔라야, 너 그런 말도 알아? 나 그 정도는 알아. 와, 응, 더 좋다는 말이야. 점수를 더 준다는 말이야. 아, 점수 줘서 더 유리해. 근데 나는 못하는 거네. 비키야, 너는 할 수 있지 않아?
나 써놓은 노래 있어서 그거 좀 다듬어서 내면 될 것 같아. 우와 좋겠다 비키야. 너는 점수 더 받겠다. 잘 만들어야 점수도 받겠지? 그래도 좋겠다. 맞아. 부러워 비키. 써놓은 노래가 있다고요? 아니야. 잘해야 받는 거야. 내 노래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어. 그래도 우리는 아예 못하는 건데. 써놓은 노래가 있다니. 잘못하면 제가 떨어지겠어요. 진짜 무슨 수를 써야겠어요. 와, 하루 종일 다 만들었다. 거의. 와, 후, 좋았어. 지금 한 60% 됐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키키키키와 비키. 후렴 후렴. 원, 투, 쓰리. I'm sorry. 우, 우. 어때? 후렴 이런 느낌. 가사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좋아요? 좋으신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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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마워요. 좋았어. 오늘 밤새서 완성하고 이걸로 제출해야지 내일. 히히 깨깨깨깨오비키. 와, 오늘 내 곡 듣고 뭐라고 하실까? 칭찬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혹여나 안 좋은 말 들어도 뭐 이렇게 발전하는 거지. 할 수 있다. 노래 만들어 왔나 보네요. 이 핸드폰. 핸드폰을 놓고 가다니. 고마워요. 핸드폰을 놓고 가줘서. 제가 잠깐 갖고 있을게요. 노래 좀 나왔는데 들어봐.
빨리. 됐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울게요. 아, 어떡해. 아, 내 핸드폰 없어졌어. 아. 없잖아. 여기다 올려놨었는데. 아, 누가 가져갔나봐. 내 핸드폰 잃어버렸어. 바보. 아, 진짜. 아, 어떡하지? 어, 안녕하세요, 정부장님. 오호, 일찍 와 있었네. 저 지금 음반 만들 거 있는데 내도 될까요? 오, 그러니? 어허, 빨리 만들었네, 보고. 네, 만들어 놓았던 게 있었어서. 어, 들어보자. 여기요, 들어보세요. 오호. 오, 좋은데? 감사합니다. 아이, 너. 너 노래도 만들 줄 아니? 음악 깊이가 깊어지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호, 많이 됐네. 오, 음악에 진심이구만. 오호. 진짜. 어, 비키야, 거기서 뭐해? 어, 설아야, 잘됐다. 내 폰에 전화 한 통만 해줘. 왜? 핸드폰 잃어버렸어? 어, 내가 핸드폰을 화장실에 두고 왔어.